금의 경마 제주 마지막 경주 8경주 1400m 출발했습니다. 3번 백사 천성의 초반 빠른 출발 보입니다. 자,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제주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1번마 마법사를 놓고 한구라 찍어먹자. 자, 이 8번마 이스라이트 한영민이 외곽으로 밀린 이스라이트는 보고 싶지 않다. 빨갱이 꺾고 갑니다. 1번 대가리에 6번, 10번, 9번 좀 받쳐놓고, 자, 주력한 방은요, 자, 선행마가 몇 대 있는데 제일 안쪽에 버티고 있는 2번마 신마재림의 수습에 한 방 때립니다. 장복식 1번, 2번, 1번, 2번 주력에 6번, 7번, 9번 시작합니다. 1번 마법사 역주가 돋보이면서 안쪽인 5번 돌격기시와 선두싸움을 펼치고 있고, 2번 천마제림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2번 천마제림도 단독 3위까지 거리를 좁히고 바깥쪽으로 9번 두꺼번 치고 나기 시작합니다. 1번 5번의 선두싸움에 2번 천마제림 가세 바깥쪽 1번 마법사가 앞섭니다. 안쪽 5번과 바깥쪽 2번 외곽쪽으로 7번이 빠르게 1번, 2번, 7번 앞서면서 결선투 갑니다. 경주거리 1800m 국산 4등급 서울의 구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초반 다소 고른 출발 속에 3번 라운디트와 초범연 기수가 역시나 빠른 출발. 자, 2021년 12월 12일 일요경마 과천 구경주입니다. 자, 3번 라운디트가 선행 선입 전개가 가능하고 부담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초범연 기수 자가용이기 때문에 뭐 잘 알아서 몰아주리라고 믿고, 자, 3번만 라운디트를 쌍복 대가리로 경경주 탐색 경경주를 일관을 했던, 자, 9번 마 위너 템플러의 한 방 때립니다. 자, 3번 9번 3번 9번 자 3번 9번 3번 9번 안쪽 자리에서 시원하게 질주하는 3번 라온비트와 최범현 기수가 단독 선두로 앞서 나갑니다. 3번 라온비트와 최범현 기수는 단독 선두 굴쳤고 9번이 2위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안쪽에 11번까지 3번 라온비트와 최범현 기수가 단독 선두로 여유있게 격차 크게 벌리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호남 4등급 1400m 구경에 5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6번 에이스데이가 좋은 출발, 3번 해피우먼과 함께 치고 나옵니다. 가장 안쪽에는 2번 퀸마브리즈가 자, 2021년 12월 12일 일요일 부산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달라박스의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자, 바로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한 6번마 에이스데이입니다. 자, 다른 놈이 발빠른만 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독땡으로 갔다 꽂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6번마 에이스데이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자, 안쪽에 3마리입니다. 안쪽에 3마리 쌍복식 6대가리에 1번 마크윈 쌍복식 6대가리에 1번 마크윈 단독 선두 지켜가고 있는 6번 에이스데이 페로비치 기수입니다. 안쪽에 5번 퓨어킹이 2위자를 지켜냅니다만 소소하게 거리차를 좁혀내고 있는 5번 퓨어킹과 6번 에이스데이, 그러나 6번 에이스데이 지켜냅니다. 5번 퓨어킹 2위자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 치고 나오는 1번 마크원이 순식간에 2위권 도약해 나옵니다. 6번 에이스데이를 추격하는 바깥쪽 1번 마크원과 한가운데 3번 해피우먼까지 6번, 1번, 5번